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을 공장 안으로 밀어넣고 불을 질러? 당신이 인간이야? 손열이 어떻게 됐는데? 그것보다 빨리 말해! 생명엔 지장 없대.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어쩌려고 그랬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손열이 죽여서 죽은 우리 가야 복수, 당신 엄마 뺏긴 복수, 그런 식으로 하려던 거였어? 아니야! 난 그냥 불만 내서 손열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뿐이야. 손열이가 우리 팀 오타 불태워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작 부렸단 소리 하려고. 그럼 아빠가 경쟁에서 꼼수 부렸다고 그 팀 탈락시킬 테니까. 이제 어떡할 거야? 경찰에서 화재 조사하러 나왔는데 아버님도 현장으로 가셨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거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야. 어떡하지? 내가 그랬다는 거 알면 아빠 나 용서 안 할 거야. 뒤에서 어떤 짓 하면 후계자 자격 박탈한다고 했잖아. 경찰에서 밝히기 전에 당신이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해. 회장님이기 전에 당신 아버지야. 당신 쉽게 내치시지 못해. 안 돼. 회사마저 손녀한테 못 뺏겨. 엄마도 뺏기고 자식까지 이러는데 회사마저 뺏기면 나 못 살아. 그러게 왜 이런 짓까지 벌여?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도 손녀한테 뺏기고 친엄마한테도 다시 버림받았는데 아빠한테만큼은 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손녀한테 어떤 방해받아도 내 힘으로 꿋꿋이 위기 극복해 내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이야. 방화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돼 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나 손열이한테 전부 뒤집어 씌울래. 뭐? 현장에 CCTV는 꺼져 있었어. 내가 불른 증거 없애려고 내가 다 꺼버렸다고. 목격자도 없었고 발견된 사람은 손열이 하나야. 당신도 도와줘. 당신도 내 부탁받고 삼촌 붙잡고 있었잖아. 당신도 이미 공범이야.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말대로 손열이가 우리 쪽 옷 불태워서 우리 팀 물먹이려고 불낸 걸로 몰아가자. 고마워. 당신만 믿을게. 이름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 사람 같기도 했는데 누구지?